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전자책 꿈과 창조를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극지 않은 100개의 복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중 99개는 꽝이지만 1개는 당첨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중에 겨우 1개만 긁어보고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최대한 빨리 100개의 복권을 긁어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똑같은 원리를 인생에 적용시키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100번의 시도 중에 한 번만 잘 돼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지만 겨우 한 번의 시도만 해보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99개의 극지 않은 복권들을 버리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수년 전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알게 된 지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20대 내내 의류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고 이제 30대의 나이가 슬슬 되니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사업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년 내내 의류 산업에 종사했기에 의류 관련 사업을 해야 할 테고 옷가게에서 일을 했으니 옷가게를 창업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옷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들기에 돈은 모아야 하는데 월급은 적고 같은 산업은 이미 심각하게 포화 상태고 자신이 일했던 가게를 경쟁자로 돌리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민만 하다가 자신만의 길을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만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 공감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걸어왔던 삶의 트랙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다른 트랙으로 가려니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기에 선뜻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현재의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인생에서 문제를 직면해서 막막하다면 문제를 직면한 사람의 작은 생각의 크기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보다 작은 생각이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들거든요. 자, 다시 말할게요.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보다 작은 생각이 그 상황을 문제로 만듭니다. 사업, 관계, 진로 선택 등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이겨냅니다. 즉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답이 없어 보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넓게 바라보세요. 어떠한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자신이 가던 경로에 장애물이 생겨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민이나 고생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옆길로 돌아가겠죠. 요즘 세상에 해외로 가기 위해 굳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라는 훨씬 편리한 이동수단이 있거든요. 배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가 해외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살 생각을 못하고 배표만 알아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 친구는 너무나도 작은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두고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훨씬 더 쉬운 길을 놓고도 어려운 길만 보며 고통받고 있어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지인의 사례로 돌아볼게요. 그가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월급은 적고 의류업계에서만 일했는데 의류업계에서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빚만 남게 되겠죠. 정말 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의류 사업이 아닌 부업을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어떤 부업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케팅, 카피라이팅, 유튜브, 전자책 뭐든 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직장을 관둘 필요 없고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부업의 수익이 높아지면 그걸 본업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빚을 질 걱정도 실패할 걱정도 없죠. 그는 수년 동안 의류업계에서 일을 해왔기에 나는 의류업계 사업만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건 경제적 자유지 세계적인 패션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100가지가 넘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더 넓게 보고 목표를 이룰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아닌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나는 의류 사업만 해야 돼 라는
앞뒤 좁은 생각 하나를 버린 것만으로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앞길만 보다가 옆길로 눈을 돌렸을 뿐인데 생각과 시선을 조금 더 확장시켰을 뿐인데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 대신 비행기를 타면 되는구나 라는 사고의 전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10년을 의류산업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다른 분야 일을 시작해? 나는 스포츠업계에서 5년을 일했는데 요식업계에서 8년을 일했는데 내 전공은 음악인데 어떻게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작해. 이 모든 생각들이 작은 생각들이고 좁디 좁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작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도 전교 꼴찌였고 물리치료를 전공하다가 그걸 때려치우고 패션을 전공하고 우리 매장에서 6년을 일하고 식당에서 3년을 알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 IT, 문학 일을 본업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20대 때 직접 몸으로 뛰면서 공부하고 배웠던 것과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교 꼴찌로 졸업을 했죠. 제가 똑똑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집이 부자여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능이 높고 재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보다 더 크고 넓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멍청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의 크기의 차이, 정말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의류업계에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패션을 전공했다고 패션 업계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사회 경험도 없었다는 이유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본 없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해봤던 일이든 아니든 닥치는 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도 끝에 하나가 걸린 것 뿐이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의 문이 있고 그중 한 가지 문이 열린다면 열리는 문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최대한 문을 빨리 전부 다 열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문고리만 당겨보고 안 열린다면서 그 하나의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말이죠. 생각이 너무 작아서 문이 100개나 있는데 눈앞에 있는 하나의 문밖에 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머지 99개의 문을 열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개의 복권을 줬어요. 99개는 꽝이지만 1개는 당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빨리 100개를 긁으려고 하겠죠. 이와 똑같이 기적과 같은 확률로 태어난 여러분이 일생 동안 100개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겨우 하나만 열어보고 죽기는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앞에 쓰러져서 슬퍼할 시간이 없이 빨리 나머지 99개의 문을 두들기러 가세요. 지금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아직도 거기 있으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하신가요? 그러면 왜 아직도 월급만 받고 계신가요? 사업이나 부업을 알아보세요. 어떤 일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돈 버는 법을 검색하면 한 1000가지 이상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해보세요. 지금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쳐내세요.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나라 탓하지 말고 당장 비행기표를 사세요. 하나의 문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재빠르게 다음 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라는 열쇠가 그 문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이고 여러분을 위한 문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재빠르게 다음 문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위한 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말이죠. 그러니 그 문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작게 생각하지 말고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고 세상에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장담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이 5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전자책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